바삭바삭 소리까지 맛있다. 잘 익은 김치를 필두로 총 10가지 재료도 총출동. 이건 뭐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겠죠. 자 이제 맛의 궁합 이루도록 정성스럽게 버무려줄 차례. 이게 생각보다 많이 힘이 필요해요. 그래서 신랑이 없으면 하지를 못해요. 기계를 돌리면 야채나 이런 게 죽지. 신선 다 떨어져 버려요. 재료들의 식감이 살아있어 맛과 풍미가 두 배. 입안 가득 자극할 고수표 만두 소 완성. 그럼 이제 또 다른 조연 만두 피를 만들어야겠죠. 그런데 밀가루에 초록색 액체를 넣어준다. 이건 또 뭔가요? 시금치 갈은 겁니다. 시금치요? 알록달록 만두피의 비밀은 바로 천연 야채즙. 허나 만드는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. 곱게 갈아낸 뒤 채 7번 걸러내준다는데 이렇게 해야 고운 빛깔 자랑하는 만두피가 완성이 된다고. 고수표 만두피의 비밀 당연히 여기서 끝이 아니죠. 와. 숨은 비법은 따로 있었으리. 여보, 이것 좀 가져와봐. 네. 그게 뭐예요? 아내가 들고 온 것은 어라? 절구방망이? 아니 반죽에 절구방망이가 웬 말이에요? 그 순간 절구방망이로 반죽을 있는 힘껏 내리치는 고수. 절구방망이 우리 집 가보예요. 옛날 우리 할머니 어머니 쓰시던 겁니다 이게. 와. 고수의 비밀 무기는 바로 대형 절구방망이. 보통 곡식을 빻거나 찢는 데 사용하지만 반죽의 응집력을 높이는 데도 안성맞춤. 쫄깃함과 찰기 더해주니 자 보이시는가? 컵이 튀어나올 정도로 엄청난 탄력성 뽐내는 반죽으로 대변신! 와. 야, 맛에 기운도 들어갔을 거예요. 이렇게 만든 반죽은 24시간 숙성한 뒤 속재료와 함께 예쁘게 빚어주면 색은 컬러풀, 맛은 원더풀! 고수표 황해도 만두 완성! 색이 정말 예뻐요. 오직 생만두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당일 제조, 당일 소진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니 정말 그 정성 대단하죠! 정성의 완결판은 또 하나 있었습니다. 바로 세 번째 주연 특제 육수. 15가지 재료 넣고 5시간 동안 푹 끓여낸다는데요. 전골이니까 국물 중요하죠. 만두 전골의 경 높여줄 명품 육수. 여기에 깊고 진한 소품은 손만두까지 왔노라 보았노라 먹었노라. 정성으로 꽉 찬 맛 황해도 김치 만두 전골. 야 진짜 오늘 같은 날 최고의 음식이겠네. 네. 한입 베어 물면 꽉 찬 속에 감동하고 두 입 먹으면 깊은 맛에 또 감동을 한다니 그 맛 어떻습니까? 이 담백한 맛을 냉동 만두로 낼 수가 없어요.